단독길 시작합니다. 위험한 구간에는 역시나 숲길도 만들었는데 이런 데크 하나 안 깔아놨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끝. 국내에서 최장거리라고 하죠. 저기 끝에까지만 갔다가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안내산악회 버스를 이용해서 요즘 핫한 용골산에 가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엄청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요. 근데 우산을 갖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기예보가 오늘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골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용골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용골산 하늘길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가 바로 용골산이에요. 요 앞는 구간에 잔도 보이시죠? 잔도길. 저기를 먼저 올라가게 될 모양입니다. 기대가 아주 커요. 와우. 예쁩니다, 여기. 용골산 여기서 2.4km를 올라가면 됩니다. 길이 엄청 이뻐요. 딱 봐도 소나기가 내릴 구름이죠. 바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앞는 구간이 떡하니 나왔습니다. 여기 용골산은 원래 이름은 용골산이었대요. 근데 용의 뼈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용골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어감이 안 좋고 느낌이 안 좋아서 그 뼈골자를 쓴다는 게 싫어서 바꾼 거겠죠, 아마도. 근데 정말 앞능이 엄청 멋있어요. 근데 용의 뼈고 나발이고 시작부터 이거 뭐야, 용의 척추라고 해야 돼 그러면? 너무 오르막인데? 이 암릉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이 지금 사람을 잡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에서 열을 그냥 완전 뿜뿜뿜 후. 뒤를 돌아보면 엄청 멋있는 뷰가 있죠. 근데 계속 올라가야 돼. 여기 용골산은 하늘길 아니더라도 올만 했겠는데요? 엄청 멋있다. 잔도길 시작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기대 만발. 저 잔도 위에서 섬진강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멋있을지 상상이 지금 갑니다. 바람 솔솔. 쭉. 잔도길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뷰와, 이 아름다운 뷰를 담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 내리굴. 그죠? 간사. 진짜 오늘 구름이랑 이 섬진강 뷰, 그리고 이 잔도까지 3박자 아주 잘 맞습니다. 더 멋있는 뷰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바로 산들바람인가요? 산들바람 맞으며 암릉의 잔돗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잔돗길을 전세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이 구간이 짧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굽이굽이 섬진강이 흐르는 모습과 또 이렇게 암릉을 보면서 용궐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 오늘 소나기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 올라 그랬잖아. 아, 근데 날씨 요정 요놈 새끼 돌아왔군요. 아, 기분 좋아. 이제 또 살짝 아래로 내려갑니다. 잠시 순창 용궐산의 잔돗길을 따라서 경치 감상을 좀 하실게요. 잔돗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맞을까? 나 지금 외국에 와 있는 거 아니지? 아, 너무 예쁘다. 모터 소리는 모터 소리고 이 모터 소리가 나의 경치 감상을 방해할 순 없다.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또 만세! 만만세! 제가 타고 온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용궐산을 돌고 돌아서 원점 회귀를 할 예정입니다. 진짜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자, 이제 좋은 시절 끝났습니다. 등산로가 시작이 되었고요. 정상은 이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몇 킬로가 남았는지는 안 써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다짜고짜 이러기 있기 없기. 다짜고짜 힘든 길이네. 그냥 여기 데크 따라서 잔도만 구경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잘못됐어. 지금 나빠졌어 길이. 이게 뭐람? 이게 무슨 일이지? 동아줄이 나왔습니다. 동아줄. 네. 으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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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안돼 안돼 실패. 아, 자. 후아. 이거 심각한데? 아, 이거 줄 안 잡고는 못 가겠다.
와, 올라올수록 너무너무 멋진 뷰와, 아, 시원해! 시원해, 바람. 오늘은 약간 소나기가 기다려지기도 하는 더위입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또 소나기 온단 말이야. 이야, 경치는 뭐 끝내줍니다. 끝내줘. 올라가는 길이 험할수록 경치는 끝내주는 것 같아. 아따매 멋있네. 우와우, 대박, 대한민국 만세. 아니, 용걸산은 이 잔덕길이 아니어도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뷰가 있어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어, 대박이다 진짜. 완전 그림이지 않아요? 근데 왜 먹구름 끼니? 먹구름 하! 하! 완전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용골산 짱입니다. 지금 능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사이에 이 포토존이 엄청납니다. 아,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이야, 저 반대쪽으로 또 산이 보이는데 기가 막혀요 또. 여기는 느진목, 완만히 늘어진 고개라고 해서 느진목이고요. 쭉 용굴이라는 곳을 들렸다가 나와서 용걸산을 갈 겁니다. 아, 길이 좋으면서도 희한하네. 경사가 별로 없는 구간이 있는데 또 돌길도 나오고, 힘든 것 같으면서도 안 힘든 것 같으면서도 아주 희한한 길입니다. 아, 근데 너무 더워. 용골산을 700m 앞두고 있는데 먼저 용굴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왕복 600m입니다 뭐야, 용굴 내려가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많이 내려가는데? 잘못됐는데? 아이씨,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진짜? 여기 다시 어떻게 올라와? 와, 지금까지 제가 올라온 길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바닥 찍는 거 아닌가 몰라. 여기가 용굴입니다, 용굴. 이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죠? 거기서도 바람이 솔솔 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늘이 보입니다. 여기는 용이 용쿨이고 있었다 해서 용굴이겠죠? 용골? 골이겠지? 근데 아, 이렇게 공들여서 올 건 아니었어. 너무 힘들어. 300m가 엄청 내리막인데 이제 지금 다시 그 정상 방향으로 갈 생각하니까 까마득합니다. 용골은 이게 여기서 딱 사진 찍는 맛? 그 맛이 이제 일품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요. 솔솔.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고 여기는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또 가요. 그 300m를 이제 올라가야 돼. 겁나 내려왔거든. 오지마, 오지마. 내가 대신 갔다 왔으니까 용굴 내려오지마. 아, 사진 찍기는 진짜 예쁘거든요. 아, 사진 때문에 오시기에는
아 너무 내리막에 너무 오르막이야. 아유 오늘 시부랄거 이거. 아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대신 개고생 해드립니다. 제가 대신 했으니까 뭐 굳이 여기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아 뭐 또 굳이 오신다는 분들 말리진 않아 내가.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길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어. 이제 용골산 700m 올라가면 됩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여기도 능선이에요. 계속 능선으로 올라가네. 아니 여기는 이 동아줄도 없네. 나왔다 동아줄. 나왔다 동아줄. 아, 와 직각 직각. 와 후. 너무 멋있다. 아 정상의 코앞에 든 아 용골산의 풍경입니다. 정말 오늘 날씨 요정 진짜 요놈의 새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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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나기도 안 뿌려주고 엄청 좋네요. 하... 계속 멋있는 뷰를 보면서 바로 앞에 용골산의 정상석이 있습니다. 자 용골산 646.7m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한 시간은 3.38 2시간 9분 0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상석에서 보이는 뷰는 뭐 기가 막히죠. 뭐 여기 전망대에서 보는 것도 당연히 또 좋겠지만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이야 정상에 딱 도착하니까 하늘에 이렇게 먹구름이 해를 가려줘서 또 너무 덥지 않게 해주네요. 이야 용골산에서 저는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리고 가야죠. 근데 저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너무나 비슷하지만 살짝 또 높은 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룡고개, 내룡제로 가서 또 거기서 임도길로 갈지 계속해서 하산을 하면서 섬진강 방향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아 시원해. 너무 좋다. 이제 실질적으로 하산만 남겨놓은 상태죠. 여기는 오르막은 없겠지. 하산길에 오르막 있기 없기 했더니 완전 내 발로 기어가는 오르막. 오메 오메. 야 오르막도 심한 오르막이었어. 이야 하산길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이제 계직 낭떨어지, 개 낭떨어지. 조심조심. 어머어머어머. 그냥 한 방에 하산시키려는 모양. 어우, 다행이다. 자,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는 역시나 이렇게 데크길이 깔려 있습니다. 그치 그치 잔돗길도 만들었는데 이런 데크 하나 안 깔아놨을 일이 아니죠. 근데 이쪽도 뷰가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구름조차 너무 멋있어요.
끝. 이야, 용괄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야, 용괄산은 대체적으로 돌이 엄청나게 많은 산입니다. 지금 저는 하산을 하는 길이고요. 뭐 하산을 하는 건지 등산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하산 중. 지금 나는 하산 중이야. 우와, 씨. 용궐산. 하산길에 자꾸 오르막 있어도 이렇게 멋있는 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다 용서돼. 왜냐면 멋있는 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다 이해할게. 삼형제 바위는 저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몰라. 못 봤어요. 근데 뭐 삼형제 바위를 보지 않으면 뭐 용궐산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다 또 이런 말 할까봐 또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안 봐도 돼. 나 괜찮아. 여기 지금 귀룡정으로 내려가도 원점 애기 하는 거고요. 내룡마을로 내려가도 원점 애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강바위를 보기 위해서 저는 내룡마을 쪽으로 조금 더 돌아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산이 이제 거의 눈앞에 비슷하게 보이는 걸 보니까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내려온 느낌이에요. 길도 어느 정도 좀 정비된 느낌? 그나마? 조금만 내려가면은 섬진강 자전거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산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산행만 종료되었어요. 원점 회귀를 해야 되니까 가만있어봐라. 여기를 좀 볼게요. 뭐 이렇게 뭐가 많아. 요강바위의 표시는 저쪽 임도길을 딱 만난 이 시점은 5.04km 2시간 58분 4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점 회귀를 하는 시간은 또 그 앞에 가서 제가 시작한 부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임도길이 산길보다 훨씬 더 뜨겁고 벌레가 더 많아요. 여기 섬진강이 많이 오염됐다고 하더니 벌레가 그래서 많나? 저기 보이세요? 저기가 용궐산의 정상입니다. 데크까지 다 보이기는 하는데 제 눈에는 이 화면에선 잘 안 보이죠. 갈림길이 나왔는데 일로 가야지 차 있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요강바위랑 다리는 이쪽에 있어. 어떤 게 여기 요강바위인가? 요강바위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게 요강바위인 것 같아요. 요강바위 가는 길이 이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강바위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요강바위예요. 보여? 잘 안 보이죠? 오호! 이게 요강바위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구멍이 뽕 났지?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구멍이 동글동글하게 나 있어요. 곧 다 요강으로 변할 듯. 와. 섬진강, 지금 이 요강바위 있는 부근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동물 오브 동물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길 건널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핫뜩! 화짝! 나 다리가 기니까. 차. 자. 여기도 전부 다 요강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물살이 좀 세서 물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이끼가 엄청 많이 끼고 나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입수는 안 할래. 몸에 뭐 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용걸산 잔돗길이랑 쭉 용걸산 정상과 섬진강 뷰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저 다리를 건너서 쭉 해서 다시 다리를 건너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저는 다리 안 건너고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멋있죠?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평화롭고. 근데 실상은 뜨거워 죽겠는 거. 저쪽으로 갔었어야 됐어. 와, 땀에 뜨거워, 뜨거워. 원점의 길을 거의 앞두고 있는데, 이제서야 바람이 이 모자가 이렇게 뒤로 넘어갈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너무 고마워요. 아, 임도길은 너무 뜨거워. 용걸산 치유의 숲. 다시 원점 회귀하였습니다. 저 위쪽으로 잔돗길도 보이시죠? 현재 7.82, 3시간 36분 5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잔돗길을 돌아서 그리고 요강바위를 거쳐서 다시 원점 회귀, 그러니까 한 바퀴를 싹 돈 거리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도 얼마 안 걸리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이 땡볕은 좀 너무했어. 내가 좀 너무했네. 오늘 소나기 온다 그래서 날이 조금 선선할 줄 알았더니 소나기는 커녕 오늘 날씨 요정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책일산을 가서 출렁다리까지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책일산 출렁다리 밑입니다. 저기 위에를 올라갈 거예요. 책일산 버스 주차장 검색하고 오시면 되고요. 출렁다리는 이제 여기서 300m 올라가면 됩니다. 데크 계단이랑 이 데크 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잔돗길이나 여기나. 아, 땀에 데크를 겁나게 잘 깔아놨네. 와,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이에요. 대박 잘 깔아놨어. 역시 또 높이 올라갈수록 멋있는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 올라왔나? 산소 부족. 갈게요. 책일산 출렁다리 위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게 국내에서 최장거리라고 하죠. 와우, 너무 좋다. 사람도 없고 한가합니다. 저기 끝에까지만 갔다가 올 거예요. 자, 이제 끝에까지 왔어요. 다시 반대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거 왜 오냐고? 너무 예쁘잖아. 다시 쭉 반대로 가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책일산은 등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출렁다리만 왔다가 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출렁다리에서 보이는 책일산 뷰와 평야와 저 앞쪽 산까지. 아, 진짜 모든 산행이 마무리되고 나니 지금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소나기가 내리던 폭우가 쏟아지던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주 그냥 날씨 요정 요놈 잘 돌아왔네. 잘 돌아왔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책일산 출렁다리 지금 왕복으로 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리와 시간 체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출렁다리 끝!
여기는 꼭 한번 와봐야 할 장소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뭐 그냥 막 좋지 뭐. 올라올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의 풍경이야. 왜냐면 안 힘들거든. 출렁다리 580계단 15분 소요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내려올 때는 그거보다 덜 걸리고 왕복으로 출렁다리를 갔다 왔다 하는 시간까지 총 다 해서 넉넉 잡고 40분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용골산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 트레킹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산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산행은 더 즐거운 곳에서 더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